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네, 앞에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32절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로 거기에 보면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온 얘기들은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 모든 게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이적들, 이것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내려서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세상을 다 깜깜하게 만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은 광명이 그대로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나도록 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받은, 구출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이 사실은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하여 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져냄을 입을 수가 있었던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광명의 복음의 빛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파되도록, 특별히 오늘 신명기 이 기록은 두 번째, 신명기라는 뜻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듀터, 영어로는 듀터로아눔이라는 뜻인데 듀터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그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런 일을 경험한 민족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을 삼킬 만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것은 우리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신이 있었느냐? 그러면 우리의 이 경험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며 우리가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여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해 보면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그 과거의 경험의 회상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이런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37절, 3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를 종식시키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는데 이 심판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마땅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6편 17절부터 22절까지 사이를 보면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후렴을 무엇으로 연결을 시켰냐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그 후렴을 계속 연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하나 언급할 때마다 그 연결 후렴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나오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후렴은 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39절,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 나오는 제5계명과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제5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40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뒷부분이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제5계명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뒷부분은 십계명의 그 제5계명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제5계명에서도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모세가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줄 때에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자식이 아비에게 순종함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참된 동기는 바로 이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호의를 베풀어준 은혜를 베풀어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자식이 아비에게 함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큰 희생이 아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의 반대는 속히 멸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그들을 부패하게 하고 그 아름다운 땅을 얻었지만 결국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26절 말씀에 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역사 하나님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그 일을 이루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그 땅을 건너기 전에도 이미 거기에 새 성읍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도피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야말로 내가 도피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상고하여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라.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하나님의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제5계명을 연상시키는 40절의 그 말씀,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호의를 돌아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지난 날 돌아볼 때에 우리가 입은 은혜가 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요. 이 큰 하나님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